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칸 영화제가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. 올해는 한국 영화가 5편이나 초청됐습니다. 김민희 씨가 베를린에 이어 이관왕을 차지할지 등 관전 포인트가 많은데요. 정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국내 감독 최초로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는 박찬욱 감독. 한국 영화도 5편이나 초청돼 달라진 한국 영화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 좋아하는 여자 생겼지? 응? 경쟁 부문에 오른 홍상수 감독의 또 다른 불륜 영화 구후입니다. 홍 감독과 불륜설의 휩싸인 김민희 씨가 역시 주연을 맡았는데 베를린 영화제에 이어 칸 여우주연상까지 국내 최초로 이관왕에 오를지 관심입니다. 홍 감독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파파라치 때문에 괴로웠지만 괜찮다며 촬영 당시 소감을 밝혔습니다. 미국 최대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가 독점 상영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. 극장이 아닌 온라인 개봉 영화에 과연 상을 줄 수 있느냐 논란에 칸을 뒤흔들어 놨습니다. 칸만큼 또 뭐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동시에 또 예, 불타는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생선의 느낌 같은 게 있어요. There is a new world which is coming. We say there is a new world. We say we have to keep also the old world. 비경쟁 부문에 오른 영화 악녀와 불안당 역시 지난해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부산행의 바통을 이어받을지 주목됩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